가진 것이 없으면 가진 자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세상. 후궁박빙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큰 무대를 궁궐의 모습으로 적절하게 잘 채웠고, 상수, 그러니까 웬 무대는 다운 스테이지에 엄청 큰 박과 15개의 인형으로 잘 채워져 있었습니다. 조명의 활용으로 각 인물의 내면과 각 그룹 간의 갈등 및 음모들이 잘 표현됐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작품 자체는 굉장히 유쾌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씁쓸했습니다. 상선과 이인무는 10년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임금의 씨바지를 찾아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소문이 퍼져 소녀들은 미리 혼인을 하거나 복통을 호소하는 등으로 씨바지를 거부합니다. 상선과 이인무는 죽을 각오를 하며 다시 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다 흥부의 처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15명의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연년생도 아니고 무려 10달 주기로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나이는 29살입니다. 누구에게나 재능은 있습니다. 흥부는 씨를 뿌리는 재능이 있었고, 흥부의 처는 그 씨를 받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선과 이인무는 흥부의 처를 꼬셔서 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년 뒤 다시 집으로 보내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섭섭치 않은 보상을 해줄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녀는 나이를 19살이라고 속이고 남동생이 15명 있다고 속여야 했습니다. 흥부의 처가 궁 안에서 공개가 되고 얼굴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19살처럼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거사를 치르려는데 자세가 문제입니다. 흥부의 처는 등에 종기가 있어서 바로 눕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를 숨기기 위해 왕의 배 위로 올라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주변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들을 낳는 비법이라며 그 자세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흥부의 처는 정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곱슬머리에 살갗이 검은 특이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한편 도승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이것이 모두 역모고 반란이고 역적들이 하는 짓이라고 소리칩니다. 상선과 이인문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이 모든 일들을 숨기고 감싸고 돕니다. 왕과 대비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모든 일을 덮고 없애려고 합니다. 자, 과연 흥부의 처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흥부의 처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아이만 낳으면 집에 보내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결국 흥부의 처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흥부는 이래서, 첫째, 둘째, 셋째는 이래서, 나머지도 이래서, 이래저래 다 죽고 집에 돌아가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도 그녀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 죄가 있어야 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작품은 민간설화를 바탕으로 조선시대로 옮겨진 블랙 코미디 작품이라고 합니다. 세상 물정, 무지한 흥부의 처가 궁에 들어가게 되고, 궁 안에서는 바깥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자기 입속만 챙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혈안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기득권들이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혹은 이 판을 장악하기 위해 혈안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힘없는 자들은 권력자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집니다. 그들의 아우성은 권력자들에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들릴 리가 없습니다.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대로 가진 자들끼리의 암투와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자들은 그 암투 속에서 소모품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왕을 속이고 왕의 주변 인물 때문에 휘청거리고 흔들리는 모습이
겉으로 볼땐 유쾌하지만 소가리 하는 흥부의 철을 보면 자신과 이입되어 씁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모르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용서는 힘든 세상. 제 별점은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이상 후궁 박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